다가시 미술학원 유튜브 채널 다가시 TV에서 준비한 고품격 미술 교육 영상 콘텐츠 파트 2. 안녕하세요. 석쌤입니다. 만쌤입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미술학원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예능도 이렇게 안 해. 오늘 기준으로 조회수 12만에 램프 그리기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진의를 했어요. 직접 옆에서 가까이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더 크네요. 이거 수희 선생님 보고 계시나? 이 선생님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자, 거두 절미하고 다음 대결 언능하죠. 뭐 이렇게 또 진행이 빠르세요? 평소답지 않게. 목이 마른 것 같은데 저기 음료수 하나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아, 음료수요? 또 준비한 음료수가 있죠, 오늘을 위해서? 아, 어떤 색깔의 음료수 드시고 싶으세요? 색깔? 파란색만 아닌데 어때요, 석세? 뭘 어때요? 먹으면 안 돼요. 왜? 먹는 거 아니에요. 왜 먹는 게 아니에요? 이쁜 거 가져온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목말라 죽겠다니까 또 소재 가져왔구나. 이 소재죠? 소재죠, 당연히. 그 뭐 나는 이거야? 아, 나 이거 할래. 유지 초록색깔. 거, 아, 유지 거. 갑종로야. 자, 아무튼 투명체 2차전이네요. 그렇죠. 라임 분다버그와 핑크 그레이프 프루트. 핑크 그레이프 프루트. 라임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다버그 맛있어요? 나 빨리 마시고 싶은데. 네,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나 지금 마시면서 그러면 안 돼. 우리 다음 벌칙은 아직 모르죠. 다음 벌칙은 이번 경기 끝나고 뽑기 한번 해야죠 또. 뽑기? 그럼 아직 모르는 거네. 그렇죠. 석세. 네. 알라딘 보셨어요? 윌 스미스 출연한 거. 아, 봤죠. 지금 만난 것 같아요. 만쌤 소원이 뭔데요? 저 소원 하나 있어요. 뭔데요? 다음 벌칙 이번에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 이번 거는 지금 시작부터 뭐가 좋지 않아요. 네, 이번 거 진짜 열심히 그릴 거야. 내가 당신 꼭 꺾고 말겠어. 만쌤. 네. 디즈니 만화 중에서 네. 좋아하는 디즈니 만화 있어요? 저는 겨울왕국. Let it go. Let it go. 근데 오늘부로 알라딘이 제일 재밌는 만화 같아요. 알라딘으로 바뀌었어, 난. 알라딘은 만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예요, 선생님. 저번에 유니콘 잠옷이 묻혔어요? 야, 난 6화는 조회수 한 200 나왔으면 좋겠어, 200. 알고리즘 안 타고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 너무 웃겨가 아니라 짠하게 볼 것 같아. 여러분, 저를 너무 짠하게 보지 마시고요. 아라비안 나이 신비한 이야기. 석쌤. 네. 우리 그림 컨텐츠 맞죠? 얼굴 그림 컨텐츠.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실. 고품격 미술 교육 영상 컨텐츠. 부디 이 영상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석쌤. 예. 네. 소원 있어요? 소원이요? 예. 네. 뭐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예. 네. 아, 소원 있죠. 오. 저는 하루빨리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하고 다시 또 더 멀리 또 해외여행도 가고 제가 만약 진이를 만난다면 어서 빨리 코로나가 이 세계에서 사라지기를 굳게 희망하고 소원할 겁니다. 아, 두 번째는요? 로또 당첨되는 거? 아, 너무 그 온도 차이 심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아세요? 뭐야? 그 댓글도 좀 보고 있어요, 우리? 보고 있죠. 댓글들 보면은 아, 이거는 만쌤이 잘 그렸네, 저거는 석쌤이 잘 그렸네, 뭐 요 정도까지는 내가 아무래도 우리 화투가 이제 그림 대결이니까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석쌤, 석쌤 존내 못 그렸음. 어? 만쌤 왜 이렇게 그렸음? 이상함. 만쌤이 제일 별로임. 제일 별로임. 뭐 서로의 보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좋게 봐주세요. 저는 악플도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그림 대결 화투를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려야 되네 저렇게 그려야 되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좋게만 봐주세요. 뭐 입시 그림이란들 뭐 그림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쌤, 우리 밸런스 게임 한번 하죠. 밸런스 게임이요? 좋죠? 얼마 전에 저기 피지컬 갤러리에서 봤었는데. 아, 목은 vs 복근. 와. 그래도 목은 목은 네, 그거는
현대의학기술로 그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들었어요. 저. 내가 지금 복근을 갖고 부근을 잃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여기 한 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 자존심이죠? 그죠? 네. 톡쌤. 네. 그래도 요즘 진이는 그래도 거리 두기를 하네요. 마스크도 쓰고. 마스크도 원래 파란색으로 구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빌린 거예요. 렌탈 받은 옷인데 이거 묻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에 못 칠했어요. 더 멋있게 진이 분장을 어차피 하는 거 잘 하고 싶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벌써 많이 그렸네요. 형태가 단순하다 보니까 표현이 상당히 금방 진행이 되네요. 석쌤은 좀 어떠세요? 이번에 꼭 승리하기 위해서 디테일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 내가 이길 거야. 제 거 너무 불투명해서 어떻게 뭐 이거 되겠어? 불투명? 불투표? 투표를 안 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만쌤. 네. 눈에 칠한 파란색이 땡겨서 너무 불편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 그림 더 열심히 그릴게요. 여러분들 사실 화투 성장 드라마예요. 열심히 할게요. 이제 거의 다 그려가는데 만쌤 어떻게 좀 우리 미생이 구독자분들에게 팁 같은 거 뭐 줄 만한 거 있어요? 매번 팁 달라 그러면 고유세만 얘기하잖아. 유 선생 그것도 어떻게 좀 캐치하고 계셨네. 오늘도 사실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만해. 오늘 사실 그리는 소재가 라벨에 텍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나 글씨 있는 거 싫어. 네. 근데 사실 이 텍스트가 많은 거는 텍스트만 잘 살려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석생 라벨 잘하셨네요. 라벨라도 잘해야죠.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대결도 끝났네요. 마무리가 됐네요. 여차저차.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제가 묻고 싶은 말. 사실 제가 연패 기록 중이라서 자신감이 그렇게 막 많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제 세 가지 소원이 있다면 첫 번째도 투표, 두 번째도 투표, 세 번째도 투표예요. 제발. 세 분만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우리 그 어두절미하고 다음 벌칙을 또 정해야죠, 그렇죠? 다음 벌칙 정해야죠. 지금 저희가 2주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벌칙을 바로바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격주로 이렇게 선택된 벌칙을 하기 때문에 저저번 주에 올라왔던 4화의 벌칙입니다. 저희가 그럼 이제 벌칙통을 마법으로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또 마법을 또 눈앞에서 확인을 하네요. 이거 뭐야? 갑자기 나왔어. 마법. 저번에 제가 안 뽑았으니까. 저번에 제가. 이번에 만세가 한번 뽑아주세요. 제가. 많이 골라야 돼. 잠깐만. 내가 뽑았어. 블링블링한 네일 아트하고 그림 그리기. 네일 아트? 이 정도는. 아니, 그림을 아예 못 그리는 수준이잖아, 여러분. 아, 근데 이 정도는 너무 쉬운 편한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석쌤 그리고 만쌤의 그림 중 마음에 드는 그림을 뽑아 투표해 주시면 투표해 주신 분들 중 두 분을 골라 도전의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눈드신 성원이 너무나 커서 저희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열심히 진이 분장까지 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누구 뽑아야 될 건지 알 것 같죠? 이렇게 좀 강요하면 안 돼요. 불쌍하게 좀 봐주세요. 어떻게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미래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입시생 여러분들에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벌써 여름방학이에요. 이제 수시가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다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압니다. 꼭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빛을 볼 거예요. 다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남은 2021년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뭐 만쌤은 마지막으로 우리 미생이 여러분들께 할 말 없으세요? 입시는 건강이 최선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더운 여름 힘차게 시원하게 이겨내시고 남은 입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본격 그림 대결 화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